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참 사는 게 재밌죠? 저는 주로 황심소 출연하는 것도 재밌고요. 네. 뭐 가십거리. 아, 가십거리. 연예계 기사. 연예계 네, 기사.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황심소에서 주로 좀 연예계 소식을 좀 다뤘으면 하는. 아, 어떤 연예계 소식을 전하시고 싶으세요? 저요? 주로 스캔들. 스캔들. 어떤 스캔들?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좋고요. 또 뭐 어린 오빠들 있잖아요. 아이돌 스타. 네. 아, 아이돌 스타 요즘 스캔들 난 게 있어요? 요즘에 제가 그 레이더에 걸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나이 많은 제 할아버지 얘기들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왜 하나 싶고. 꽃보다 할배 이야기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옆에 계시는 누구시죠? 사로입니다. 네. 어떻게 뭐 요즘 레이더에 걸리는 거 뭐 없으세요? 방탄소년단이 요즘 아주 네. 핫하다는 게 가장 큰 뉴스인 것 같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은 총알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튕겨냅니다. 튕겨내죠. 아, 요즘에 또 총알 맞는 할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할배요? 네. 집 앞에 스키자회견을 했던 분. 아, 그분은 불사신 아니에요? 아, 불사신이에요? 예. 네. 아, 그분도 지극히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애가 중계에서는 그건 안 다르던가요? 좀 재미없잖아요. 멋진 오빠가 아니니까.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인기 연예인이 됐다고 막 그 이야기도 하시던데 이렇게 기자가 많이 몰려와가지고 되게 우아하시더라고요. 막 기자를 배려해서 일찍 와서 나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 그럼요. 전 그분의 태도와 말하는 거에서 리얼의 원단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점이요? 아, 우아하게 말을 하고 배려하고 또 본인이 너무 사랑하는 그게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코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리얼의 화법에 아주 원단이시더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는 아세요? 예, 양승태 전 부원장. 아, 그렇군요. 아주 정통 엘리트 법관이시고요. 정통 엘리트 네. 법관이다. 그리고 또 서울법대 나오셔서 졸업하자마자 네. 판사가 되시고 네. 그다음에 성적도 아주 좋으셔서 서울주 민사지방법원에 딱 판사로 근무를 하시고 소위 말해서 꽃길만 예, 그러신 예. 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주 쓰임새가 많으셨겠네요. 그 옛날에 그 김기춘 씨하고 비슷했겠네요. 그렇죠. 임명된 시기도 보면 이명박 정권 말기 또 박근혜 당선자 시절에 두 분의 어떻게 다 비토 없이 되셨는지 그거는 그분이 처음에 판사가 됐을 때가 어떤 시절이었어요? 박정희. 그렇죠. 그 시절에 잘 나가셨던 분이니까 뭐 아무래도 본인이 기본적인 기본기가 잘 갖춰졌겠죠. 네. 그건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사연이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사연 속에도 다 포함이 됐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의 성향을 사찰한 보고서가 발견되고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보고서가 일부 공개된 일이 있었어요. 법원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판단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 신뢰감이 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의혹을 사고 있고 보고서를 보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 앞에서 사법권 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대국민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제가 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걸 다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어떤 뭐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당의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 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뭔가 부적절한 어떤 법원 행정처의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한 데 대해서 정말 제가 사법 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법사 나무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근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간단한 유감 표명과 함께 상고법원의 대가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 판사들 성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특별조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왜 자신이 가야 하는지라는 말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명하신 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다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 사례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지난 1970년 서울대학교 법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1975년 11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12건의 긴급조치 재판에 관여하였다. 특히 그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 지난 1976년 제1교포 간첩 조작 사건인 김동휘 사건, 이원희 사건, 장영식 사건, 조득훈 사건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4개의 사건은 후에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전형적인 권력의 앞잡이로 판사가 판결을 내린 대표적인 사건들이었고 당시에는 이 사건에 참가한 사람은 법원에서 가장 출세길을 갔다고 한다. 또한 양승태 씨는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 5월 독재정권 시절 학내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양승태는 지난 2009년 1월 20일에 일어난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 사망사건 관련자 재판에도 관계가 있다. 200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농성장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 특공대원 한 명을 숨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현 씨 등 두 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음인 2010년 5월 3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충현 씨 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그해 11월 11일 상고심에서 양승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장했다. 고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법원에서 판사로 지내면서 재판을 하신 것이 거의 권력과 금력의 앞잡이 수준으로 활동한 듯 합니다. 더욱이 법원에서 높은 자리로 갈수록 기득권 지배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이력이신 듯 합니다. 이분이 MB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과 대법원장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듯 합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다루었던 많은 사건들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박사님, 법조인들은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가진 정의의 여신을 신봉한다는데 도대체 법률 서비스 소비자로서 국민들이 이런 야만적인 법조인을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거창하게 법조 문화 개선 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권력과 출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양승태 씨처럼 산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일전에 박근혜 씨 주변에서 국정농단을 한 죄로 감옥에 있는 김기춘, 우병우 씨와 양승태 씨는 정말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꼭 서울대 나오고 고시하고 출세하는 전형적인 분이니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사연을 보내니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사법농단 조사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해요. 언론들도 판사와 한통속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검찰을 믿을 수도 없잖아요. 막연히 지금은 양승태 씨의 대법원 권력 하수인인 역할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사법농단이 재현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해법이 되나요? 박사님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 시원한 답을 말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르쳐주세요. 네, 와, 큰일 났네요. 이분이 사건 정체가 뭔지도 지금 제가 감이 안 잡히는데 무슨 해법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사건 정체가 뭔가요?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농단 이 양승태 대법원장 혹은 뭐 법원행정처에서 네. 어떤 상고법원이라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음흠. 이 청와대와 뭔가 판결을 가지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한 가지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음흠. 법관들의 성향을 어떻게 사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그 말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어떻게 보면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 법원 행정처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모든 법관들의 인사를 결정하는 데예요. 그리고 근무처를 결정하는 거. 제일 중요한 곳이겠네요, 그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분들이 완전히 목매는데 맞죠? 네. 그럴 때, 쟤 문제가 있어. 지방으로 보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진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할까요? 내가 이쯤 빠진 이 사건이 조금 정치적으로 윗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죠. 네. 판사의 양심은 항상 위로항이 있거든요. 하나는 조금 윗분한테 하겠고 하나는 잘 붙어있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판사들을 잘 조절해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되게 의외네요. 뭐가 의외예요? 왜냐면은 되게 엘리트고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또 그 기관에 들어가서 또 노예처럼 산다는 게 그게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한 머리를 노예 노릇을 잘하는데 더 잘 사용할 수 있거든. 머리 좋은 노예가 훨씬 부려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쓰임이 많다고 하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쓰임을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씨하고 너무 열심히 했다는 그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게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그 굵직굵직한 사건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참 어떻게 저런 결정이 나왔을까 의구심이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다 그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이었군요. 그 재직 중에 일어난 건 분명한 것이죠. 이 대법원장으로서 본인을 임명해준 그 임명권자의 의향과 의중과 또 그분의 말씀에 참 충실하게 잘 따랐던 우리 옛날에 황교안 총리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잘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네. 그냥 저한테는 굉장히 먼 얘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본인이 일단 대법원까지 갈 사건을 경험한 일이 없잖아요. 네, 없죠. 저처럼 경험을 해봐요. 네. 이 법원을 자주 출입하게 되는 신분이 되면 판사 마음대로라는 게 뭘 뜻하는지 너무나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을 때 그냥 죄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이 기적을 만드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로는 이제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이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법원 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 말은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장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이더라도 사실 일리 없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일은 다 잘한 일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는 너는 엘리트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완벽하게 자기를 속이는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건요.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이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대법원이 재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찌질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추잡한 상태까지 갔을 때 대법원 재판 가지. 맞아. 순수하고 신선한 거 많이 재판도 안 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가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랬을 때 이분이 그 표현을 할 때 얼마나 심한 자기 부정이자 자기 모순의 심리가 드러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대법원 판사 노릇부터 저희 대법원장을 한두 해도 아닌 분이 이렇게 자기를 포장을 할 때 얼마나 썩은 데가 많이 나고 했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향수를 쓸 때 옛날 블란스에서 볼일을 아무 데나 보고 이 악취 없다 이러면서 쓰는 게 향수거든요. 그 마음으로 지금 그걸 함부로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럴수록 더 우아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아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그런 의구심을 거두어 달라. 왜? 그건 의구심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아. 사실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수사법이지 않아요? 네. 네. 아, 속을 뻔했어요. 그렇죠. 의구심만 거둘 뻔. 그렇죠. 이분은 진심, 이분이 진심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오, 당연하죠.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행위를. 너희들은 그 부적절한 행위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엄청 숨겨놓으셨다. 그렇죠. 얼마나 숨겨놨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2만 개 파일을 삭제했다고. 2만 개 파일을 삭제했다요? 공개된 건 450개인데요. 이야, 진짜 열심히 지우셨네. 그거 지우느라고 진짜 상당히 특수한 기법도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법원이니까 오죽 잘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취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다 지웠다. 지웠다도 있지만은 이분은 편향된 조치를 취했을까요? 안 지을까요? 완전 편향됐죠. 그 말을 이분은 이 차별을 받은 놈은 차별받을 만하니까 차별을 한 거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승진을 시킨 놈은 승진을 시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승진을 시킨 거지 그거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논리가 없고 그냥 내가 맞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논리야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 그런 게 느껴져요? 네. 이분이 그런 측면에서 역시 제왕적 대법원장 노릇을 하셨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라고 표현을 이런 거죠. 왕이 자기가 한 건 왜 다 모른다고 이렇게 잡아떼시고 아 자기가 안 했잖아요. 다 시켰어. 밑에 아래 것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한 거는 내가 보고를 받은 기억도 없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사소해서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법원장 하는 일이 뭐예요? 아 그거는 묻지 마라. 이거는 중요한 일이고 엄숙하고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니까 감히 너 따위 파충류가 어떻게 묻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또 재밌게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할 때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부적절한 법원 행정처의 행위가 지적된 데에 대해서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거는 거의 박근혜 화법이네요. 제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러려고 내가 대법원장을 거쳤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책임을 통감한다는데 그러놓고 뭐 여러 개의 컴퓨터를 합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일기장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걔네들이 본 것은 지운 흔적을 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잘했죠.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암호문 하듯이 또 같은 편하고 이제 지금 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듣고 있지? 듣고 그렇죠. 있나? 이거 그렇죠. 근 400명 정도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400명 갔으면 됐지. 내가 401명째 꼭 돼야 되나? 내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400명 정도 조사했으면 다 밝혀졌고 알지. 굳이 401명 한다고 해서 차이가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피레미 400마리 잡아봤자 고래 한 마리 잡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전 고래는 쉽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되겠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출두하시겠습니까? 제가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검찰이 또 어떻게 감히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을 하겠어요. 그럼 그쵸. 검찰하고 법원하고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될 텐데. 그럼 이분은 아무런 벌을 안 받으시겠네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섭하죠. 넘버원도 지금 우리는 죄를 논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데 넘버투야. 아 이제는 못할 일이 없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 파트너가 협상 파트너가 청와대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우병우 민정수석이 또 감옥에 가 있는데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법은 항상 공평 평등이 아니고 공평 평등하고 공평하고는 달라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수사를 받으면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어느 날에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냈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멋진 나라. 멋진 나라. 네.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분으로 인해가지고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권력의 앞잡이가 됐다는 걸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우리는 확인하게 됐죠. 네. 네. 그때 대법원이. 네.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자정의 노력과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스스로 뽑았던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만들었으면 네. 사법부는 아마 이 자기들의 한때 수장이었던 사람을 재판을 해서 감옥을 보내는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사법부가 바로서는 사법 정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대법원장이 이랬다고 하면은 그 기관 자체가 전체가 이랬다라고 느껴져서 이분 한 분만 이렇게 처리된다고 달라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분 한 분 처리된 다음에 달라지는 건 그 다음에 확인해도 돼요. 그럴 때 이제 되게 이분이 또 처리되는 것을 적극 비호하고 싶은 언론이나 권력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분 뭐 연세도 많으신데 처리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냐? 그냥 없은 일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냐? 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제스처나 이런 건 있을까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제스처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대법원장을 전직 대법원장을 뭐 사법처리를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바뀌겠냐? 그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창피하게 국격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옹호하는 비호하는 세력이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내는구나.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가 더 이상 권력에 남용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의 전통이 서려고 하면 설사 대법원장을 거친 사람도 언제든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선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계속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조사단조차도 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특이하게 정의를 하면서 불이익은 준 적이 없다, 성향은 근데 사찰을 했다 이렇게 이상한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그 조사단 스스로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왕 노릇을 한 사람을 우리가 수면에서 킹킬러가 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왕을 죽였다, 왕조 시대에 왕을 죽인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이유로 그 왕을 죽였더라도 역적이 되죠. 예, 역적이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왕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개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야지만 그 역성혁명이라는 것이 성공했는데 네.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이 없으면 이 왕을 죽인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 왕이 되실 분이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지금 새로 대법원장이 되신 분이 하든가
다음 대법원장이 하실 분이 만일 조사를 했으면 그 문제가 정확히 밝혀졌을 텐데 아마 신임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되기 전에 그 조사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가 나오게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심리죠. 네. 사법정의에도 이 심리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제일 신기해요. 네. 그럼 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법부가 과연 자신들의 왕이었던 사람을 잡아서 죽일 것이냐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법부가 다시 살아날 거냐 영원히 죽은 상태로 지낼 것이냐를 우리는 지켜보는 아주 귀한 기회, 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사로였습니다. 네. 줄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